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적인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 선수와의 묘한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브라질 대표팀의 10번 네이마르 선수가 음바페 선수와의 상반된 행보로 인해 현재 파리 생제르맹 팬들에게 엄청난 문매를 맞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프리미어리그의 첼시 FC로 이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선수를 영입하면서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로 이어지는 꿈의 공격 라인업을 구성하는 마법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세 명의 선수는 하나같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로서 이런 선수들이 함께 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구계의 또 다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새로운 역사를 써낼 것만 같았던 MNM 라인은 그 명성에 비해서는 드라마틱한 공격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지난주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에서는 홈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무색무취한 공격력을 보이면서 0-1로 패배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게다가 현재 킬리안 음바페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의 불화설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프랑스의 여러 현지 매체들의 소식을 인용한 풋볼 런던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네이마르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다소 불안한 입지로 인해 팀을 떠날 수도 있으며 최근 이적 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첼시 FC로 이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첼시의 공동 구단주 토드 보일리는 블록버스터 이적 가능성을 놓고 네이마르의 대표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주 초 미국의 엄마 장자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을 앞두고 나세르 알켈라이피 파리 생제르맹 회장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브라질 선수의 마르크 대 프랑스에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이마르의 미래가 회담의 의제였다고 한다.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이제 토드 보일리는 에이전트와의 회담을 통해 2023-24 시즌 이 31세의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 보도에서는 보일리가 파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전 패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뒤 네이마르의 상황을 그 자신의 손에 맡겼다고 주장한다. 화요일 파리 생제르맹이 바이에른 뮌헨에게 1-0으로 패한 후 네이마르는 킬리안 음바페가 그의 팀 동료들에게 잘 먹고 잘 자야 한다 라고 촉구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포커 토너먼트에 나타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토드 보일리는 이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 이해되며 그가 영국에서 실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개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 보도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를 이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다는 더욱 낙관적인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르 파리지행은 화요일에 토드 보일리가 네이마르와의 계약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과 논의를 하기 위해 파리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르 파리지행은 첼시 구단주 토드 보일리가 화요일 파리에서 나세르 알 켈라이피를 만나 네이마르의 여름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5년까지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CIES 풋볼 옵저버터리에 따르면 그의 가치는 5천만 파운드, 하나 약 780억 원에 달한다. 네이마르는 모든 대회 28경기에서 17골, 16도움을 기록하면서 통계적으로 또 한 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한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가 31세가 된 시점에서 그를 놓아줄 수 있다. 네이마르는 슈퍼스타이자 글로벌 페노메논이며 경기장에서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첼시에 또 다른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는 블루스의 센터백이자 같은 국적의 티아고 실버와 매우 절친한 친구이며 바르셀로나와 산투스에서 활약한 후 마침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면서 네이마르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패배한 뒤 선수들을 독려하고 이끄는 음바페 선수와는 달리 포커나 치러 가고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등 다소 프로의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파리 생제르맹 팬들에게 엄청난 문매를 맞고 있고 마침 이 타이밍에 첼시가 네이마르 선수의 영입을 위해 침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마르 선수는 물론 월드컵에서의 활약도 크게 나쁘지 않았고 올 시즌 파리에서의 모습 또한 부진이라는 단어를 결코 붙일 수는 없는 활약을 펼치곤 있지만 뭔가 네이마르라는 선수의 아우라와 임팩트를 생각했을 때는 신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량이 어느 지점에서 정체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타이밍에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네이마르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